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무평가와 직무급인데 우리나라 인사관리의 일반화된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직급 중심의 인사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은 직급이 없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큰 제도의 어떤 그 가치나 또는 이게 패러다임이 틀립니다. 우리는 입사하면 직급을 딱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그 사람의 이제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고 보고 직급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업무는 똑같이 하더라도 그래서 임금이 거기에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되고 직급이 높으면 임금이 높고.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아주 뭐 고난이도 일을 한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 기업들은 보면 직무 중심으로 무슨 일을 담당하냐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거든요. 이게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입사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직무를 부여합니다. 그럼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몇년 있다가 또 다른 직무로 로테이션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인사관리의 기본 모행이고 이제 서양 기업들은 되게 이제 뭐 일하다가 다른 기업으로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옮길 때 우리는 이제 신입사원 중심으로 받는 게 이제 큰저 인사관리 흐름이고, 외국은 또 경력사원이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A 기업을 지원할 때 나는 이 직무를 하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2년 뒤에 직무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기본 패러다임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평가, 직무급은, 미국 기업의 패러다임, 서양 기업의 패러다임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한국에 접목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왜그 접목시켜야 되는지, 또 이제 좀 공정하게 이제 그러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니까 거기 있던 체계적 기준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좀 자세하게 들으시고 또 제가 재밌게 사례 중심으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직무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인사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자기 실적에 대해서 평가받잖아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고 이거는 이제 잡 이밸류에이션을 그래가지고 이 직무하고 이 직무가 있는데 어느 직무가 더 밸류에이션 가치가 큰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무의 상대적 가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R&D 새로운 이제 시장에다가 경쟁사보다 훨씬 뛰어난 제품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R&D 직무잖아요. 그죠? R&D 직무를 하려고 그러면 막 실험도 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막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순 직무 예를 들어서 뭐어뭐 이렇게 그 물류라든지 이런 좀 단순 직무하고 만약에 R&D 비교하면 그냥 직무의 상대적 가치는 분명히 R&D가 뛰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직무 평가하면 그냥 이렇게 저뭐 여러 가지 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 비품이나 부품을 옮기는 이런 직무하고 그다음에 막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직무하고 분명히 가치가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직무는 리스크도 가지고 힘들고 막 트라이 앤 에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직무는 가치가 높은 직무고 그냥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직무는 가치가 좀 낮은 직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직무의 상대적 가치예요. 그러면 이런 직무를 상대적 가치를 구분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이 직무가 저 직무보다는 상대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죠. 좀 체계적인 팩트나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준을 만들고 점수화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의 가치를 구분하는 게 바로 직무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적 가치 평가다. 이걸 하는 체계적 방법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직무평가는 왜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큰 회사는요, 직무가 한 500개 됩니다. 500개. 한 100명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직원이 한 100명 된다. 그러면 직무가 한 40개 나와요. 직원이 한뭐 2,000명, 3,000명 되면요. 직무가 한뭐 300개, 400개 나옵니다. 그럼 그 많은 직무들을요. 다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가치는 밸류잖아요. 그죠? 이걸 만약 숫자로 내면 500개 직무가 다 서열이 나오거나 점수가 나오거나 순위가 나와야 돼요. 그게 체계잖아요. 그죠? 이건 제일 가치가 높다. 이건 제일 가치가 좀 낮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게 직무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페이를 연결시켜야죠. 이거는 막 가치가 높기 때문에 뭐 5천만. 이건 좀 단순 반복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뭐 2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직무의 가치 체계를 만들고요. 그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연결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직무평가의 근본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직무마다 직무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연결시켜 놓은 거를 직무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직무급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 강의 타이틀도 직무평가와 직무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직무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기업에 만약에 직무 평가를 해가지고 직무를 도입하고 싶다, 이거는 혼자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또 이해도도 있고 수용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컨설팅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프로세스는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걸 모르고 그냥 컨설팅 주면 컨설턴트들이 그냥 대충 해버리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컨설턴트를 부르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서로 협의하고 적용을 해야 이제 효과적인 직무급이 디자인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직무평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떤 항목으로 직무를 평가를 할까? 아까 제가 R&D 직무가 있고 단순 반복적인 오퍼레이팅 직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직무 가치를 눈으로 보니까 분명히 R&D 직무가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단순 반복적인 부분은 가치가 낮은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R&D 직무는 돈을 많이 주고 단순 반복 직무는 임금을 적게 주고 그러면 그래서 내부의 직원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수용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체계적인 그 직무 가치를 재 수 있는 모형 팩트를 찾아내는 거죠. 보면요, 우리가 일을 하나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입사할 때 뭐 어떤 직무는 고등학교 정도 나온 지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무가 있고 어떤 직무는 막 박사학위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직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풋 요소는 뭐냐면 일을 하기 전에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수준을 말해요. 뭐 이제 보통 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력. 뭐 꼭 학력 아닙니다. 스킬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기본적인 학력. 예. 그죠? 그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직무를 어느 정도 가져야 일을 할 수 있죠.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자격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뭐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스루풋이라고 그러는데 직무 난이도.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막 문제가 생겼는데 고객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거 필요한 고객 마인드 뭐 의사소통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투입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웃풋은 뭐냐면요. 일이 끝났는데 그 일을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회사에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외에 새로운 공장 부지를 하나 발굴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공장을 뭐 중국에 지을지, 뭐 태국에 지을지, 뭐 베트남에 지을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노동 환경도 조사하고, 인력 수급 가능성도 조사하고, 또 뭐 필요하면 이제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잘못했어요. 경쟁사보다는 우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회사 망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되게 이제 우리가 직무 평가를 요소 직무의 가치나 평가를 정할 때는 인풋 요소 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요소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미치는 영향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무 평가 요소를 정하고요 그 요소 가지고 이제 각 직무들에서 레이팅 판단하게 됩니다. 자, 직무 평가 방법은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부분 이 중에서 점수법을 제일 많이 써요. 뭐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니까 직무 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했어요. 네, 아주 독창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요. 여러 기존에 있는 모형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이제 제가 애국계 컨설팅사에 있던 모형도 참고를 하고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헤이 메소드도 참고하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모형이 이것까지 저는 이제 기업들 직무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열법, 분류법, 점수 요소 부분인데 위에 있는 두 가지 서열법, 분류법은 약간 저지먼트가 들어가는 거 좀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점수법 요소 비교법은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이고 서열법, 분류법은 직무수가 적을 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기업은 직무 500개 막 400개 된다고 그리고 작은 기업 직무는 30개 뭐 20개 된다고 그죠? 그러면 서열법은 뭐냐면요. 우리 회사 직무가 10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 직무, 뭐 생산 직무 뭐 개발 직무, 뭐 물류 직무 있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순위를 잡는 겁니다. 아, 이게 제일 가치가 높구나.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10등을 잡는 이런 게 서열법이죠. 그죠? 이걸 이제 직무가 적고 작은 회사에서 뭐 CEO나 인사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서열법. 랭킹을 만드는 겁니다. 분류법은
되게 직무 등급을 한 구분해놔요. 1등급 직무, 2등급 직무, 3등급 직무 구분해놓고 우리 회사 직무가 한 20개 돼요. 그러면 요걸 종합적으로 보고 아 이거는 1등급 직무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요거는 미리 등급을 만들어놓고 직무를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식품회사는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직무 평가를 해가지고 직무급을 도입했는데 팀장 직무는 분류법을 했어요. 팀장 직무는 많아봐야 50개잖아요. 그죠? 전체 직무는 한 뭐 200개가 되는데 그죠? 팀장 직무는 팀장, M1 팀장, M1 팀장 두 개로 딱 분류해 놓고요. 시장에서 조금 더 가치가 높고 지식이 많이 필요한 팀장 직무는 M1으로 놓고 일반적 좀 반복되는 팀장 직무 있죠? 그거는 M2로 놓고. 그래서 팀장 직무를요, M1 등급 팀장 직무, M2 등급 팀장 직무, 분류법으로 한 거죠. 대신에 일반 직원들은 점수법으로 했죠. 점수법은요, 이제 직무 평가 요소를 먼저 정해요. 복잡성, 뭐 지식의 정도, 뭐 인간관계 정도, 뭐 이렇게 정해놓고요. 직무마다 점수를 다 매겨요. 복잡성은 몇 점, A 직무 복잡성은 몇 점, 인간관계 몇 점 정해가지고, 그럼 직무의 그 요소별 점수를 합쳐가지고요, 점수가 나오죠. 그 점수 가지고 이제 등급을 만들고. 요소 비교법도 점수를 나오기 전에 요소 비교법은요, 기본적으로 저 직무 평가 요소를 먼저 정해놓고요, 기존 직무를 정해요. 뭐 직무가 100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정해요. 그러면 이 하나하고 다른 직무하고의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드는 게 요소 비교법. 그래서 되게 위에 있는 두 개를요, 좀 정성적 방법이라 그러고, 밑에 있는 두 개를 이제 계량적 방법이다. 이렇게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세 번째 있는 점수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도 점수법에 기초해 설명드릴게요. 이제 아까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무 평가 모형도 점수법이고, 회의 매수도 점수법이고, 많은 컨설턴트들이 활용하고 있는 직무 평가 방법들도 거의 대부분 점수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회의 나오네요. 그죠? 이제 서양 기업들은요, 되게 직무 평가를 하고요,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서양 기업의 한 4, 50% 정도가요, 회의 매수들을 쓴대요. 그러니까 제일 근이 있는 모델입니다. 저도 회의 모델을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회의 모델 가지고 참고를 해가지고 또 제가 직무 평가 모형도 뭐 좀 제 거지만의 이제 참고가 만들었습니다. 회의 기법은요, 계량적 척도를 활용해가지고 평가의 맹료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 한 30, 40%, 50% 기업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직무 평가 요소는요, 아까 말씀드린 투입, 가정, 산출 이런 세 가지 차원의 8가지 요소를 적용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요소 한번 보시죠. 좀 복잡한 모델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투입 요소는요, 노하우, 기술 중에 이게 이제 지식입니다. 지식. 직무 담당자가 A라는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이 이 직무를 담당하기 사전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 기술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이걸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노하우라는 두 번째는 관리적 노하우. 이게 우리가 직무가 그렇잖아요. 직무가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인사 직무도 그러면 인사 팀장 직무가 있고 인사 담당자 직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사 이렇게 보시면 인사 직무는 인사 팀장이든 인사 담당자든 앞에 있는 기술적 노하우는 거의 같을 수가 있어요. 뭐 대졸이다 아니면 대학원 졸이다 같을 수. 근데 관리적 노하우는 똑같이 인사를 하면 되는데 직원들인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 없죠. 이 관리는 사람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매니지리얼 한 그러니까 똑같은 인사지만은 기능적으로 보면 인사지만은 계층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담당자, 한 사람은 이제 팀장이거든요. 그렇죠? 팀장은 이 관리적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인사, 총무, 뭐 회계, 뭐 영업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인사라는 직무도 매니저가 있고 시니어가 있고 주니어가 있고. 그러니까 주니어는 담당 업무만 하는 거죠. 근데 계층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하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적 노하우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가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인사, 뭐 영업 뭐 R&D 뭐 기획이 있으면요 이건 하나의 기능적 분류고 실제 조직에는 인사 직무에도 책임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죠? 계층을 보면 인사 매니저 이제 인사 담당자인데 담당자도 큰 조직은 둘로 나눠지죠. 우리 보통 차과장은 저 시니어라고 있잖아요.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보시면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그 입체적 하나가 다 직무가 되는 겁니다. 이 직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관리적 노하우도 계층 올라가면서 관리적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 중에서요, 뭐 생산직이나 R&D직 같으면 혼자서 막 분석하는 직무가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대인 관계 스킬이 좀 많이 없어도 되는 거죠. 혼자 사니까. 대신에 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는 또 이제, 대인 관계 스킬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럼 자, 보십시오. 첫 번째 투입 요소 중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전문적 기술. 그 다음에 기술적 노하우. 그 다음에 관리적 노하우. 사람 관리하는 스킬. 이 세 가지니까 세 가지가 이제 직무 특성, 계층, 위치에 따라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 두 번째 차원은요, 이 문제 해결인데, 이건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 사고의 환경이 있고요. 다음에 보면 사고의 도전성. 이 사고의 환경은요, 복잡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어떤 일은요, 굉장히 단순, 복잡성은 뭐냐면요, 내가 업무를 할 때 고려할 요소가 많으면 복잡한 거고, 내가 업무를 할 때 고려할 요소가 없으면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의 업무가 복잡한지 안 복잡한지 잠깐 고민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임금 인상률을 정해야 돼요. 막 노동조합이나 뭐 민주노총에서는 막 10% 올리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장님이나 경영자 입장에 보면 요새 굉장히 힘드니까 임금 1% 올리죠. 그죠? 그럼 그걸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럼 인사 담당자인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돼요. 사장님, 저기 노동조합에서 막 임금 5%, 6% 올려달라고 그러고 회사의 재무 상태는 올해 참 내년에도 안 좋소, 올해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경쟁사는 한 3% 올린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서는요, 한 뭐 2% 올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이제 그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주 합리적인 건의를 하면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유능성 인정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 뭘 고려해야 됩니까? 자, 경쟁사의 임금 수준. 경쟁사는 임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기대 수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세 가지는 고려해가지고 사장님한테 건의를 해. 사장님이 여러분들 의견을 수용하고 유능하다고 인정해 줄 거예요. 이거는 고려 안 하고 그냥 직원들이 기대상만 막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 한 거죠. 그래서 사고의 한계는요, 업무할 때 고려할 요소가 많으냐 적으냐, 그걸 말해요. 복잡성. 두 번째, 사고의 도전성은요, 창의성을 말해요. 창의성. 어떤 직무는 창의성보다는요, 반복적으로 효율적으로 성실함을 요구하는 직무가 있고, 어떤 직무는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직무가 있어요. 그죠? 막 요즘 막 세상이 너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의적 사고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직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차원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는 사고의 환경과 사고의 도전성, 사고의 환경은 복잡성, 사고의 도전성은 창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리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차원인, 영향력, 결과는요, 행동의 자유성과, 직무의 규모, 영향력의 특성,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행동의 자유성은 어떤 직무는, 직무 담당자한테 모든 거를, 회사가 맡겨놓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직무는, 자율성이 없죠? 딱 주어진, 뭐, 예를 들어 생산성, 자동차 콘베이어 벨트가 쫙 지나가야, 그게 생산 담당 직원이 있어요. 판단의 자유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딱 정해야 되는 표준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뭐 기획 담당자, 인사 담당자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자율성도 가지고 아이디어도 해가지고 좋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행동의 자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무는 막 큰 직무가 있고요. 어떤 직무는 또 자기 혼자 사는 직무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내가 한 결정이 회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그래서 이 해임 모델은요, 여덟 개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지식의 정도가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이제 기술적 노하우, 관리적 노하우, 그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문제 해결할 때 사고의 이 환경, 복잡성, 그 다음에 사고의 도전성, 창의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에서는 거꾸로 보면 영향력의 특성, 직무의 규모, 그 다음에 행동의 자유성, 여덟 가지로 이게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차원은 아까 인풋, 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영향력. 그 안에서 이제 팩트가 두 개 또는 세 개로 구성되어 굉장히 복잡한 모양, 3차원 모양이 맞으시겠죠?